이슈엔 상식 15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럼입니다. 기업인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확산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죠. 기업을 경영하는 목적은 이윤 창출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업들은 이윤 창출만 할 땐 비난을 받는 경우들이 많죠. 사회의 구성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죠. 기업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 경영의 이유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이윤 추구만 한다는 비난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환원 활동에 그렇게 활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서경배 회장의 공익재단 사재 출연의 경우 큰 파급 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재계 서열과 사회 공헌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경영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독히 기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뭐 월급을 많이 줘서 그런 데도 있을 거고 문화산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트렌드에 맞아서 좋아하는 경우도 있죠.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단순한 화장품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가장 발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기업의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죠. 제가 학생들에게 특히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당신이 10년 후에도 이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은 그런 회사이냐, 그런 회사라면 왜 그런지 그걸 지원 동기에서부터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왜 그게 필요하냐면요. 우리 회사 왜 지원했습니까? 월급 많이 준다니까요. 복지 좋다니까요. 이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납득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을 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기업은 수많은 지원자 중에 한 명을 고릅니다. 여러분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기업은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굳이 기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솔직하게, 그런데 정말 솔직할 수는 없죠. 시작은 월급 많이 준다 또는 복지가 좋아서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만 그것만 지원 동기라고 한다면 이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대로 된 지원 동기를 이야기하려면 기업의 경영 철학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 공헌할 수 있는, 내가 10년 후에도 자랑스럽게 일할 수 있는, 내 자식에게도 내가 어떤 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걸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을 선택하시는 걸 권하고 싶네요. 그래야 면접 때 할 말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보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지원자들보다 훨씬 더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면접관들 이야기죠.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명확해야 된다는 게 이런 뜻이겠죠. 왜 이렇게 서경배 회장은 많은 돈을 재단에 출연했을까요? 동양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게 아모레의 목표입니다. 아모레 퍼시픽에서 이런 목표를 또다시 내는 이유가 뭘까요? 노벨 과학상 나올 때까지 지원하겠다. 과학기술이 발달해야 화장품도 발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장품의 수준이 높아가는 게 단순한 제품이 아니에요. 우리 기술력이 향상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지원들이 계속돼야 우리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서경배 회장의 이런 뜻은 어디 찾아보면 있을까요? 단순히 신문 기사 하나,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짧은 내용 하나, 이거 인용해서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깊이가 떨어집니다. 인사 담당자들 그리고 면접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비슷비슷한 사람입니다. 지원자들이 자꾸 비슷해지려고 이상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상한 시도라는 게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쓰는 건요, 굉장히 쉽게 베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원자들 중에서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양산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될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 제가 볼 땐 이상한 건데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이상할 것도 없겠죠. 왜냐고요? 여기저기 기웃기웃대듯이 지원하기 때문이죠. 많이 지원하면 합격 확률이 높아진다? 아닙니다. 많이 지원하면요, 많이 떨어질 뿐입니다. 기업의 경영 철학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남들보다 조금 더 고생하셔야 됩니다. 서경배 회장의 책을 꼭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남들과 비슷해져 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북한은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 수십만, 다른 자료에 따르면 수백만이 굶어 죽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폐쇄 국가다 보니까 대체 몇 명이 죽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붕괴되지 않고 버텼던 이유가 뭘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버틴 것만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살만한 나라는 아닙니다. 몇백 명만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을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게 정상입니다. 자, 최근 김정은 체제로 전환하고 나서도 북한이 나름 버티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고위급이 망명하고 탈북한다. 북한의 엘리트층이 탈북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북한이 버틸 수 있는 여력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북한 대사관 공사 태영호 망명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영국 정보원과 접촉하고 영국과 미국 공조로 독일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넘어왔다고 하네요. 엘리트 코스, 북한의 경우에 엘리트라는 게 능력만 전제하진 않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혈통을 참 중시 여깁니다. 백두산 혈통이라고 해서 김일성과 함께 빨치산 활동을 했던 이 사람들의 후손을 별도로 분류를 하죠. 이들이 고위직까지 올라갑니다.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아무리 충성을 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하죠. 아이러니컬하죠.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인데 신분을 따지는 거 보면, 그런 면에서 북한은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전제 왕권이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능력이 검증된 것도 아닌데도 김정은이 정권을 넘겨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슬슬 불안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핵으로 무장하면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내부 분열은 역시 생활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밑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이제 북한의 지배계층까지 이 생활고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김정은의 통치는 더 강압적이 됩니다. 달래기보다는 더 폭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북한의 엘리트 계층도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회의 때 졸았다고 해서 사형당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제가 북한의 엘리트층이라 하더라도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내용이어서 최고위층 빨치산 혈맹마저 균열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조만간 북한이 위험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숫자가 준 것처럼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이기에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단속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 북한은 더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통일을 대비해야죠. 통일이라는 게 현재 상황에서 남북한이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인해서 통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우리가 거기에 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러다 갑자기 북한이 붕괴되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때 우리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탑 이슈 두 번째입니다. 생체 인식 기술 얘기가 나와 있네요. 최근 해킹,
그 중에서도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조용조용했던 그런 해킹 기법까지 다시 또 사용되고 있죠. 그만큼 금융에 있어서 안전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 인식 기술이 유용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생체 인식 기술에는 생물학적 특징을 이용한 지문, 홍채, 정맥 인식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행위적 특징을 이용한 음성, 서명, 걸음걸이 등도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게 딱히 이것만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죠.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바이오정보 유형 및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신체적 특징과 그리고 행동적 특징의 특성을 보시면 특징에는 장점과 단점이 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판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용해보고 만일에 부작용이 많으면 그 기술은 퇴출되겠죠. 사용해보고 안전성이 확인이 되면 그쪽으로 집중되지 않을까 싶네요. 안 될 때는 어떻게? 섞는 게 좋은 방안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단순화해지면요, 흑백 논리밖에 없죠. A, B 둘 중에 뭐냐? A 아니면 B. 아니죠. A와 B를 동시에 선택하는 것도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다중인증이 대안이라는 게 한 가지로 부족하니까 둘 이상을 섞어서 이용하면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좀 귀찮아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면들도 있습니다. 저도 아직 그렇게 금융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많이 모색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해킹에 피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본 것도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번 피해가 발생된다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다는 게 문제겠죠.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아무리 귀찮다 하더라도 내용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즘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미국 대선 이야기입니다. 힐러리와 트럼프가 맞대결을 하고 있죠. 두 사람의 강한 개성의 공박도 있겠지만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미국을 바라보는 세계인들의 시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더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잘 준비된 대통령, 미국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힐러리.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남편이 먼저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예전부터 힐러리 클린턴은 언젠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무장관으로서의 역할도 대단했습니다. 물론 이메일 게이트가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것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우려되는 것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경우 설마 이 사람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돼버렸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지적 수준이나 하는 행동을 봤을 때 전혀 아니라고 하겠지만 미국의 보수층 그리고 중산층들의 생각이 가장 잘 반영된 게 트럼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극단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의 정책들이 그들의 마음과는 거리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중심 계층은 백인 중산층이에요. 이 백인 중산층들이 왜 이렇게 과격한 선택에, 과격한 공약에 동조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미국의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네요. 내용 넘어가셔서. 지구촌 시민들의 선호도도 보면 좀 재밌습니다.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나라일수록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요. 의외로 러시아나 중국에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거 보면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멕시코나 일본의 경우에 압도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율이 높죠.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뭘 뜻하는 걸까요? 지금 현재 미국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게 지구촌 시민들의 입장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사람의 정책, 특히 우리와 연관된 정책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오히려 트럼프가 전향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힐러리의 경우에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경우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정책이 변화했을 때 그때 발생하는 문제가 우려된다는 거죠. 이민정책이야 우리와 별 상관이 없지만 경제정책 이건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래도 트럼프 스스로가 부자다 보니까 부자 증세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듯 합니다.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 부자에 대한 과세는 오히려 줄여버린다고 하니까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좀 모순된 면이 많죠. 정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역과 관련해서 양측이 다 보호무역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훨씬 더 강한 보호무역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리 힐러리가 좀 더 약한 쪽이라 하더라도 보호무역을 강화한다는 데는 큰 차이는 없어요. 과연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는 게 우리에게 유리할 건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되더라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정치외교편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 이를 파헤치기 위한 특별감사관의 수사 과정에서 기밀 유출 의혹권 이 두 가지가 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의 지휘체계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정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세워야 될까요? 정부 스스로가 우수사건에 대해서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레임덕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혹이 있는 걸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죠. 대통령께서도 근거 없는 의혹을 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했죠. 하지만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국민들이 이미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넘어가는 것도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네요. 특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명한 게 특별감찰관인데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지만 의혹이 있는 우수석에 대해서는 은근슬쩍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옳은 건지라는 의문이 드네요. 이미 이석수 감찰관은 사표 제출했고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우수석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수사는 하고 있지만 딱히 뭐 나온 것도 없고 이 정도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면 이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 국정감사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국정감사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당의 보이콧으로 인해서 진행 안 되고 여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내용이어서 G20 정상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저도 요즘은 큰 기대를 하지 않은 게 G20 정상회의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기존 선진국과 그리고 브릭스 4개국 그 이외에도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신흥 국가들이 모인 자리인 것은 맞아요. G20 정상회의가 처음 열릴 땐 여기서 뭔가가 결정되고 제대로 진행될 줄 알았는데 입장 차이가 너무 컸죠.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끝나버리는 게 좀 아쉽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명확한 어떤 결정이 나와줬으면 싶은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드와 북핵 외교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딱히 별다른 것도 나오지 않았던 게 아쉽네요. 아무래도 중국과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무조건 중국에게 우리 편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외교적 선택을 할 뿐이에요. 어떤 이익을 주기 전에는 북한을 압박하는 이런 정책은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죠.
20대 첫 정기국회가 돌입되자마자 바로 국정감사 중단 사태가 시작이 됐죠. 이제 다시 재개된다고 하긴 했지만 벌써 한참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이런 식으로 정기국회가 진행이 되면 이제 예산도 다뤄야죠. 그리고 그 이외에 많은 것들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진행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국회가 회기가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자, 정기국회의 경우 100일 이내로 되어 있죠. 임시국회의 경우 3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총회기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그런데 이 정기국회의 문제가 뭐냐면요, 국정감사기간 20일 정도 지나죠. 그리고 예산안 심의 의결하는 기간 들어가야 되죠. 주로 많은 법이 통과되는 시기가 이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기에 할 일이 많은데 정치적 공방으로 이미 한참 기간이 지나버렸는데 제대로 된 정기국회가 될 수 있을까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리하게 장관 회의만을 의결했던 것도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과반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회의만을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했다는 것도 향후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과연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회의만을 의결했을 때 좀 무리한 의결들도 있기는 했죠. 장관 후보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닌 경우에도 정치적 압박을 위해서 회의만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이 웬만하면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과반 이상을 적으로 둔다는 얘기는 국정운영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강력한 지도력인지 아니면 불통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고위공직자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도입됐죠. 블라인드 트러스트 제도도 있고 그리고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도 있습니다. 신규 등록된 의원들 중에 31%가 직계가족의 재산 신고를 거부했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신고를 안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독립 생계를 유지하거나 또는 타인이 부양할 경우에는 그래도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규정상 문제가 없지 않냐? 아니죠. 의욕을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오히려 더 스스로 나서서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더 오히려 안 했다는 이야기, 이게 좀 찜찜하네요.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더 청렴해야 됩니다. 그들 스스로를 더 청렴하게 만들 수 있는 법을 만들어도 시원찮은 판국에 이걸 의무사항이 아닌 걸로 집어넣었다는 건 조금 답답한 노릇인 것 같네요. 걱정스럽네요. 자, 여야 양당 대표들의 정치색이 더 뚜렷해지고 있네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대표적인 친박,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더 강경한 친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작되면 두 사람이 대표가 되면 당연히 충돌을 일으킬 거라 생각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 회의만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정현 대표는 단식을 시작했죠. 일주일 가까이 단식을 하면서 탈진해서 쓰러지는 사태가 일어나긴 했는데 참 이거 좀 황당한 일인 것 같아요. 여당 대표가 단식을 한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추미애 대표도 더 강경하게 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는데 정치색이 뚜렷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쉽게 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정현 대표의 경우에도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더 강경하게 가는 거 보면 지금 물러서면 차기 대선에선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 강경하게 간 게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이 강경책이
국민을 위한 거라면 모르지만 과연 국민을 위한 건지 아니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한 건지 스스로 반성해 보기를 권고하고 싶습니다. 걱정스럽네요.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인사청문회는 공직자의 능력을 검증해 보자는 차원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죠. 아, 지금까지는 아니고 16년 만에 처음인 것 같네요. 야당이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혹이 있었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 신임 장관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강경하게 대응했던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발끈한 야3당이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켜버렸죠.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막을 방법이 없었죠. 여당에선 절차상 시간을 끌려고 했었는데 이게 정세균 의장이 용인을 하지 않아 버렸기 때문에 실패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규정짓고 여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기 시작했죠. 이 강경 대응이 과연 의미 있는 건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글쎄요. 절차라는 게 검증이 중요한 건데 감싸기에서 머문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그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 추경 본 예산 편성에 대한 이야기 좀 봅시다. 예산은 각 정부 부처,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가기관에서 필요한 예산을 짜서 어디로 넘깁니까? 기획재정부로 넘깁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해요. 편성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이 국회로 넘어갑니다. 국회에서는 심의 의결을 하죠. 의결을 하고 정부로 넘어오면 정부는 예산안을 집행하게 됩니다. 예산안을 집행하는 게 회계연도 중이죠.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산 편성은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국회에선 예산안을 넘겨받고 언제까지 심의 의결을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예산안이 심의 의결되고 마무리가 돼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예산안이 통과되면 회계연도 때 사용이 되는데 이걸 바로 본예산이라고 하죠. 본예산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안을 바꿔요. 이걸 추가 경정 예산, 추경 예산이라고 하죠. 예산안이 심의 의결되는 과정에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수정 예산이라고 합니다. 예산안이 회계연도가 시작됐는데도 예산안이 심의 의결되지 않았을 때 비상시국에 사용하는 예산을 준 예산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준예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예산안이 심의 의결되지 않으면요 아예 연방정부 문을 닫아버립니다. 셧다운 사태가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는 셧다운 사태가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번 국무회의에선 2년 연속으로 추경예산과 본예산이 동시에 편성됐다. 전년도 추경예산, 아니죠, 올해 사용할 추경예산과 내년 본예산 편성이 동시에 진행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거든요. 브렉시트가 가결되기도 했고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정부에선 투트랙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다루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한국형 유도 폭탄에 전파 교란을 뚫는 미국 GPS를 단다고 합니다. 정밀 유도 무기는 스마트 폭탄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해서 요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략적으로 유용한 무기라고 할 수 있죠. 북한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파 교란 장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수도권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장사정포를 요격해야 되는데 이 전파 교란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군용 GPS를 설치한다고 하네요. 더 정밀한 타격을 통해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 내용까지 정리해봤습니다.